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어? 무슨 마을 같은데? 좋은 아침이에요, 이녀매님. 어? 리아야! 네 모습 왜 이래? 뭐야? 네? 내 모습이 왜 이래? 너 진짜 못생겼어! 그건 사실이 아닌데. 왜 이래? 너 약간 고블린 닮았어. 너 뭐야? 너왜 그래? 잠깐만. 나도 좀 이상해졌어. 나 용사가 된거 같은데. 뭐지? 어? 엄청난 미인? 엄청. 용사님, 깨어나셨군요. 옆에 계신 분은 용사님을 따르는 짐꾼인 모양이군요. 진군. 그나저나, 내가 용사님이라고? 아이, 저 아줌마, 아이, 진군이라니 말이 좀 심하시네. 하찮은 진군 주제에 감히 주인님에게 무험하구나. 주인님? 그래, 고블리나. 내가 이제 네 주인이다. 주인님이라 부르렴? 안 해? 그나저나, 제가 용사님이라고요? 네, 모습을 보아하니 저희 마을을 구해준 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을의 신의 가호를 받고 있는 미호공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잠깐, 이런 거 게임에서 많이 봤어. 내가 보스를 무찌르고 공주님하고 사랑에 빠져 공주님과 결혼하는 거야. 그렇군요. 공주,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다름 아니라 저희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 그곳은 밤과 낮이 바뀌지 않고 황혼의 시간만 계속되는 세계, 바로 황혼의 숲이라고 불리죠. 그곳에 활짝 깔깔깔 활짝 저희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용사님. 황혼의 숲이라. 물론이죠, 공주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가나요? 다이아몬드와 물, 꽃을 구해다 주시면 신성한 의식으로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렇군요, 공주. 가자, 호빗! 아니, 고블린! 어딨어? 고블린 소스 맛있다! 자, 그러면은 그 재료를 구해오면 되는 거죠? 네, 용사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가자, 네. 가자, 고블린. 고블린! 블링블링! 금방 다녀올게요! 잉여맨! 이 세계에서는 내가 용사님이 되었다. 너는 이 세계에서 고블린이 되었지. 저는 딱! 왜 이 세계에 태어나는데 고블린이에요? 저도 용사님 할래요. 그건 안 돼. 칼 만들어서 이제 고블린을 교육시켜줘. 주인님! 일 똑바로 안 해? 일 똑바로 하세요. 네! 일 똑바로 하세요. 네, 고기도 구하시고요. 네! 아니 왜 벌써 저녁이야 근데? 역시 시골에 아침과 밤은 빠르군요. 그냥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한 게 아닐까? 자, 고기도 많이 구하고 내려가서 다이아몬드 하나랑, 아까 공주님이 뭐라 했더라? 다이아몬드 하나랑 꽃을 구해오라 하셨어요. 아, 물! 물! 물도 구해오라 했어. 그럼 양동이 필요하겠고. 맞아요. 오케이. 아, 벌써 저녁이야! 이제 슬슬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마을에서 좀 털어올 거 그랬어. 봐, 아까 공주님 마을에서 좀 털어올 걸. 음식점. 아, 그러네. 그러니까 도둑질 좀 할 걸. 근데 용사가 도둑질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 세계에서는 내가 용사... 도둑. 내가 도둑. 이 세계에선 내가 도둑. 내가 도둑. 허. 일단은 화로 만들고요. 나무로 굽는 거 똑똑한데? 우리 고블린? 나무로 굽다니? 한 머리 하지 않습니까, 용사님? 그니까 말이야. 그렇습니다, 용사님. 진짜 똑똑하네? 아이, 감사합니다, 용사님.
용사님 근데 위에 있는 고기는 가져오셨는지요 용사님? 아 그럼. 아 멋지십니다 용사님. 아 나무가 없어. 나무 좀. 아주 귀엽게 주는군. 나무가 이게 전부 단가? 그렇습니다 용사님. 그건 너무 부족한데? 그럼 위로 계속 가져오셔야겠는데요 용사님. 일단 칼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를 위험을. 제가 그럼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뭐 올라갔다 온다고? 네. 아니야 아니야 위험해. 위는 엄청 전역이라고. 용사님 이 세계 최고의 용사의 너 진군이 되려면 이 정도는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어? A few moments later. 어, 용사님. 친구야, 내려왔어요, 용사님. 이런 친구 필요 없어. 집들이에요. 이 세계에는 좀비가 있다고? 뭐야, 뭔 소리야? 이 세계 무섭군. 이게 약간 물속에 사는 좀비 소리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용사님.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섭다 마인크래프트. 근데 많이 공포 게임이 되었군요. 진짜. 아 맨날 맨날 상황극만 하는데. 상황극? 지금 이게 상황극이라는 거야? 이건 오늘은 리얼이야 리얼. 리얼 현실 야생. 진짜 현실이라고. 그렇지. 시간 지나면 다 친구지. 어? 협곡 발견. 드디어 발견. 협곡. 어 잠깐만. 잠깐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엄청 아래에 몬스터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청금석? 이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나 배웠는데? 잘못 배우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있다고 했어. 파보죠 한번. 자 이 주변에 청금석 주변에 다이아몬드 있을 확률이 엄청 높다고 했어요. 야, 다이아몬드다! 어디?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아니 뭐야 너 진짜 설레셨죠? 연습한 겁니다 연습. 다이아를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아. 연습 한번 시켜드린 겁니다. 연기 연습. 그렇죠. 아니 나무가 없네. 진짜 나무가 없다. 아, 나 제가 캐우겠습니다. 나무를 두 개나 또 캐운다고? 제가 캐우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그냥 곡괭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 있어 두 개 있어. 나 두 개 있으니까 이걸로 곡괭이 만들고 다이아몬드만 캐고 올라가자. 하지만 이 진군. 아 철 들었어. 소희는 이 용사님이 또 불편한 걸 또 못 보는 성격이라 캐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무 멀어. 조용히! 멀어. 너무 멀지 않겠어? 갔다 오겠습니다 용사님. 조금만 기다려. 다녀오겠어요.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용사님. 왜? 용사님. 왜? 저기 엄청나게 긴 정말 이상이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누군데 얘야? 아닙니다. 왼편에 보시지요. 오. 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용사님! 진짜 약하네! 아, 왜 이렇게 쎄? 저 기다라네? 용사님은 이거... 좀 더 강해지셔야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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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님! 드디어! 이게 몇 분 만에 구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용사님!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서 갑옷 맞추고 이제 돌아가자. 그 마을로 돌아가는 거야. 좋습니다. 구독. 공주님. 공주님. 들어오세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구해 왔어요. 정말 역시 용사님이 맞으시군요. 자 그럼 황혼의 숲으로 떠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땅을 2 곱하기 2로 파신 다음 주위에 꽃을 두르세요. 오 네.
그 다음 가운데에 물을 부은 다음 다이아몬드를 물에 받치시면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해보자 해보자. 자 일단 내감 파고 옷을 꺾어서 여기 장미꽃도 있다. 오. 그 다음에 물로 여기 뿌린 다음에 아 물이 더 필요한데? 여기도 꽉 채우고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뿌리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황혼의 숲이 열릴까? 어! 오! 어! 번개가 날 때렸어. 어 찌릿. 자 그러면은 들어가면 되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용사님. 그리고 못생기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자 리아야. 앱쇼. 오? 오 여기 어디야? 오 뭐야? 오. 와 이게 바로 황혼의 숲? 좋아요. 미지의 세계 황혼의 숲으로 들어간 용사와 리블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다음 편에 계속.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